실패 없는 개인기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요? 예. 네. 아, 요즘에 제가 조금씩 방송 나가서 매미 개인기를 했는데 네. 엄청 연락이 와요. 저한테 아, 이제 뭐 메시지도 많이 오고 길거리 다니는 매미만 보면 제 생각이 난다. 매미거든요. 진짜 이게 한번 해줘요. 지금 해줘요. 매미 마법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좀 배워볼게요. 네. 오늘 진짜 좀. 그러니까 매미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맴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형식상 근데 매미가 이제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나무에 많이 여러 있죠. 마리가 있어서 네. 처음에 매미 소리 들으면 맞아. 그렇지. 그치. 이러다가 한 마리를 잡을 때 그때 네.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It's Bio, Bio, Bio. 맞다. 삐오스만 하면 돼요. 삐오스 이것만 한번 해보실래요? 삐오스 처음에 이치가 들어가. 진짜 없지. 아니 근데 진호 씨가 오늘 해투 나온다고 조세호 씨가 옷을 사줬어요. 아 무슨 얘기를 해. 얼마 전에 조세호 씨가 생일이었어요. 어 맞아요. 근데 그날 제가 낮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사우나도 가고. 근데 세호 형이 옷 쇼핑 좀 하러 가죠. 그래서 세호 형 생일이니까 내가 사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어요. 계산을 해주시더라고. 사준 거예요. 근데 왜 생일인데 왜 날 사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해투고 오늘 나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날 했는데. 10만 원 쉬운 최악이다. 최악이다. 좀 팩트 있는 거 들어가면 네. 제 생일이니까 진호야, 네가 형 옷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전화 치네요. 형 생일이면 생일에서 베풀어야지 왜 자기가 사줘야 되냐고 해서. 제가 그럼 남치 하나 사러 갈게. 지금 또 정색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이거 화낼 일이냐? 웃고 넘기는 것 같은데. 엄청 웃으면서 웃으세요. 제가 또 사왔습니다. 예. 오늘 그 착장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후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못 입는 거. 그러면 의도한 게 아니구나. 의도하면 제가 가기 때가 내가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 게 막 이렇게 막 미담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서.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진호 씨가 으리으리한 집에 산다고 소문이 있어요. 많이 벌었구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63빌딩은 제가 초등학교 분교를 나왔는데 거길 소풍을 놔두는 곳이었어요. 근데 63빌딩 옆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살 때 저긴 과연 누가 살까? 진짜 전에 집이 있구나 서울에. 30살이 되던 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뭔가 선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갔고 지금은 이사 갔어요. 그게 월세가 한 달에 뭐 250만 원인가? 아니, 나중에는 제가 좀 전세금을 더 넣어서 그걸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처음에는 250이었는데. 얼마 살다가? 한 3년? 3년 반 정도. 와, 그래도 그. 그래서 지금은 여기 상암 옆에 향동이라고. 거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예전 여의도 살던 데보다 한 4분의 1 정도 줄었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행복이 있었는데 왜 내가 저기를 살았을까? 그 넓은 데가 저 어느 날 집이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넓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실제로 사용했던 공간은 한 4분의 1 정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간 방이 있죠. 예! 아, 있어, 있어. 그거는, 나도 무슨 못 여겼더라고. 나도 나중에 이제 귀신 나올 것 같아서. 집 자체는 너무 좋은 집이지만 저랑은 너무 안 맞았고 그리고 불면증이 좀 심했어요. 잠을 제대로 잔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맞아. 근데 지금의 또 다른 행복을 너무 느끼고 있고 그리고 20대 때는 소비가 벌면 쓰자였어요. 그래야 또 벌 들어온다. 네, 그래서 개그계 도끼였지 뭐. 네. 이제 이해가 좀 가네요. 어떤 스타일인지. 네.